6.25 미제 반대투쟁의 날 군중집회가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장들에는 70여 년 전 신성한 저국 강토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새 삶이 꺼피나던 고리와 마을들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성차지 않아 오늘도 이 땅을 넘겨다보면서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제와 한국결의 족속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멸족의 기세가 차넘치었습니다.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했습니다. 자강도 군중집회에서 연설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께서 계시어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자기 지역을 수령 결사옹위의 성세로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사수의 옥척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중요 공업 부문이 영을 쓰며 내달리어 나라의 경제 전반을 힘차게 견인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활로를 열고 원수경밀의 성전에서 승리를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군중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이 지구상에 독버섯처럼 도단한 미국은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악의 총본산이라고 준열히 규탄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침략 무력과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에 갈질하려드는 미제의 흉악무도한 발광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그들은 단죄했습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미제가 이 땅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인민군대와 함께 용약 떨쳐나 상상할 수도 없는 버벅전으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악의 서구를 재가루로 만들어버릴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군중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25를 재현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해왔으며 우리 민에게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미제의 죄행을 준열히 규탄했습니다. 연설자들은 적들의 비열한 심리 모략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초롱성같이 다져나가는 견결한 전위투사가 되며
원수 병렬의 무장 장비들을 마련하기 위한 애국 운동에도 적극 참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군중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생겨날 때부터 무제한한 영토 팽창 야욕을 추구하며 이 지구상에 독버섯처럼 도단한 미국은 침략과 전쟁으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악의 총본산이라고 단죄했습니다. 연설자들은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불행과 재난을 강요하려고 날뛰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 앞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인 광중이고 자미를 재촉하는 불장난이라고 하면서 당과 혁명,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처병, 원수와의 반결의 결전에 나선 화선경사라는 자각을 가지고 반미 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